아니, 그러니까 쿠팡의 목적은 어찌됐든 얘네가 X이잖아. 냄새 끝났어, 지금. 그러니까 쩐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반갑습니다. 리춘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쿠팡 플레이 또 위는 이번에 확정됐더라고요. 야, 근데 쿠팡은 뭐야? 쿠팡 옛날에 우리가 1년 전만에 쿠팡을 좀 씹었어요. 니네가 뭔데 돈을 달라 그러냐? K리그 보는데 무슨 돈도 나냐? 그렇게 얘기했던 쿠팡이 한돈이 1년 넘어서 지금 축구, 야구를 섭렵하는, 와, 진짜, 아, 역시 인생은 돈이다. 뭐 이런 생각에. 그리고 2년 전에는 토트넘하고 세비야가 왔고, 작년에는 맨체스터 시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또 PSG. 그 다음에 올해는 미네네다, LA 다저스, 샌디에고. 와, 이게 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스포츠팀이 다 오는 건데, 대한민국으로. 이거는 한마디로 미국 스포츠 마케팅에서나 볼수 있는 뭔가 쩐의 전쟁, 이 한국판이 이제 생긴 거라고 이렇게 볼수 있죠. 근데 그 쿠팡 플레이가 될놈 되리라고 리그왕 계약하니까 이강인이 PSG 가고, K리그 계약하니까 링가드가 오고, LA 다저스 초청하니까 오타니가 오고, 오타니 맨시티 초청하니까 트레브라고. 이게 미친? 아니, 미안해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LA 다저스랑 샌디에고가의 계약이 한 145 정도 든다고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되니까, 잘 되니까 이번 쿠팡 시리즈 스폰서가 아우디, 미네는 아우디가 붙어서 오고, 이제 토트넘은 AIA가 또 옛날에 왔을 때. 왔을 때부터 아, 근데 또. 그렇게 돈을 쓰는데 이게 회수가 돼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쿠팡의 목적은 어찌됐든 얘네가 배달이잖아. 스포츠보다는 배달이잖아. 배달 왜 이렇게 없어 보이냐? 어? 아니, 죄송해요. 유통. 이게 물류 유통가 뭐야? 배달이잖아. 물류와 유통이에요. 그게 배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게 주고, 쿠팡은 미국에서 상장한 기업인데 돈이 많잖아. 그래서 한국에 와서 뭐 SNL 같은 것도 하고 이제 뭐 그지. SNL 나갔어? 옛날에 한번 그 SNL 초기에, 그때 쿠팡 플레이하기 전에 그 게임 같은 이거 등 DTLE? 어 아, 게임하고 있는데 그 욕자라는 여자 있잖아. 지금 나오네 SNL에. 민규인가? 게임하고 있는데 처음에 김민규가 시끄러워서 내가 아 뚜두부 아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어 저, 왜냐면 같이 게임을 한 거야. 합석해서 게임하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이 새끼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니까 엄마 이리 이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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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새끼야. TV 막 이런 걸 만든 거지, 쿠팡 플레이를. 근데 발전해야 되는데 안 먹히잖아. 왜안 먹혀? 넷플릭스나 이런 데 있으니까 안 먹히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 쪽으로, 야 근데 스포츠 1등을 한번 해보자. 왜냐면 영화로 갔다 넷플릭스 어떻게 이기냐고. 못 이기니까 야 우리 그럼 어떻게 하지? 스포츠를 해보자. 이러니까 대 이벤트가 나오는 거라니까. 스포츠는 어디가 1등이야? 쿠팡 플레이 끝났어. 냄새 끝났어 지금. 그러니까 쿠팡이 건드니까 티빙이 어디에 건드려? 프로야구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쩐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이런 거야. 그러면 또 뭐가 건드려? 건드릴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계속 이제 쩐의 전쟁이니까 쿠팡이 다른 데서 치고 왔어야 되는데, 독점해서 무슨 모든 축구 팬들 사이에서 또 야구 팬들 사이에서 최고의 팀도 불러버리면서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이제 쿠팡은 우리가 과거 1년 전에 씹었던 그런 데에서 우리가 절대 이제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그런 곳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년 전만 해도 그 토트넘 온다 했을 때 팬들이 그랬잖아. K리그는 들러리냐. K리그 들러리냐는데 지금 불러달라고 난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쩐의 전쟁이 돼서, 나는 그래, 뭐가 있냐면 쩐의 전쟁에서 스포츠가 쩐의 전쟁이 되고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준다는 건 되게 좋은 거야. 이게 스포츠 볼거리를 준다는 좋기 때문에 돈을 쓴 만큼 이제 흥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참 보기 좋은 광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빅클럽들이, 메가 빅클럽들이 한국에 오면 선수들은 이런 프리시즌 경기에 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노쇼도 나오고 그런 거니까. 그게 뭐냐면 구단이 이제 돈을 벌려고 프리시즌에 이제 아시아권이 이제 축구를 좋아하고 TV 중계도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중계권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오는 수단에 선수들이 껴야 되니까 그게 오는 거고, 당연히 선수들은 마케팅이나 이런 몸값이, 몸이 이제 구단에 소속돼 있으니까 당연히 오는 건데, 경기는 별로 뛰고 싶어 하지 않지. 왜냐면 많이 안 쉬고 오는 거니까. 이제 시즌 끝나고 좀 얼마 쉬다가 바로 오는 거니까 몸도 좀 부상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레소시에다도 있을 때 피스컵,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프리시즌이거든. 근데 그때도 이제 선수들은 어찌됐든 내가 주전이다 사람은 이제 살살 뛰고, 주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은 빡세게 하고, 뭐 이런 느낌인데 감독은 이제 돌려쓰고, 내년에 쓸 선수들을 조금 체크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100%로 안 한다고는 봐야죠. 그리고 구단은 무조건 이거를 잡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근데 또 작년에 맨시티랑 아틀레티코 할 때는 또 선수들끼리 싸우고 그러던데. 아 그건 당연히, 그냥 대충 하자 해도 해서 꿀 먹으면 열 받아갖고 까고 그러는 거니까. 그게 전쟁, 총 없는 전쟁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안에서 부딪힌 스포츠이기 때문에 결과 나오기 전에 결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선선이 나온다고 해도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짐
지면은 기분 나쁜 거니까. 그러니까 툭 건들 지고 있는데 툭 건들면 열받아서 하고, 이기고 있는데 툭 건들면 이게 실력도 안 되는데 나한테 이래서 싸우고, 그냥 명분 잡고 싸우는 거니까. 마음가짐과 싸움은 좀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뛰어야 되는 조건이 있으니까 내가 뛰면서 경기하고 그랬었지. 걔는 어차피 걔네도 돈 때문에 온 거니까 초청료를 받고 왔지. 그러니까 초청료를 한 200만 불인가 받고 왔어 그때도. 그때 26억인가? 걔네 나 때문에 돈을 홍시에다가 가면 잘해주잖아. 금본토인가? 갔을 때 잘해주잖아. 그럼 얘네는 나한테 돈 쓴 것만큼 그래도 비비싸게 벌었어. 왜냐면 울산에 이정료 받지, 피스컵 받았지 하니까 그게 뜬돈이 됐거든. 그러니까 잘해주는 거야. 근데 네덜란드 못 가. 네덜란드는 돈을 좀 많이 잃었거든. 그런 게 있어. 선수를 데리고 와서 써먹지 못하고 돈을 잃으면 기분 나쁜데, 레알은 200만 유로 써갖고 200만 달러에 400만 달러를 받았으니까 비슷하게 좀 더 벌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는 나쁘지 않아. 가면은 애들이 웃으면서 반겨주는 거고. 결론은 왜냐, 다 전의 전쟁이고 다 돈이에요. 선수 데리고 와는 돈이지만 얘를 가지고 상품화돼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이 돈이 안 돼서 불량품이 되면 기분 나쁜 거서. 그래서 아자르가 아직까지 나오는 거야. 레알에서 1800 얼마를 2000 몇백 쓰고 연봉을 얼마 썼는데 지금 쟤는 은퇴해서 배 이만큼 나와있고 기분 나쁘지. 3천원이한테 꼬라박았는데 나는 그 정도 아니었어도 그래도 네덜란드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근데 단순히 돈만 많이 준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 당연히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있잖아. 손흥민이라고. 그게 영향이 큰가? 영향이 너무 크죠. 이름 되면 알 것 같은 선수들이 조금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날의 흥행. 그 다음에 과거에 왔었을 때 대박이잖아. 그런 거에 자료 화면들 다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원래 그전에는 우리나라보다 일본, 중국 이런 데가 소유하다 거기에 우리나라 낀 거지. 요즘에 쿠팡이 되면서 우리나라 낀 거야. 원래 일본은 스폰서가 셌거든. 그래서 일본은 하나 헤어 회사에서 돈 대고 막 그래. 진짜 그래서 뭐 베컴 부르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쿠팡 플레이가 들어오면서 전의 전쟁에 낀 거야.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팀이 오면서 또 세계적인 선수가 있네? 그러니까 흥행 카드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엮어서 하면 무조건 만석에 흥행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팀을 알리겠다. 우리 팀을 알리면서 뭐 판매를 하겠다. 어리 축구 의식을 하겠다. 한국에다가 막 그런 진의 이름 걸고 막 이런 딱 사업 구상을 하면서 오는 거야. 이번 미넨이 이제 와요. 미넨이 만약에 사비 알론소 감독이 온다면 그러면 그게 또 그림이 좋겠다. 우리 팬들이 많이 원하는 사비 알론소와 이천세 투샷 이런 그림을 또 원하고 계시죠? 그런 그림이 올 수 있도록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해주셨어?